15.5에다가 5를, 15를 꽂으면 더 좋겠지. 꽉, 꽉 조아주니까. 아우. 꽉 조아주니까. 아. 애들 시키 어른 얘기하는데. 어, 왜 이렇게 따뜻하지? 느낌이 좋아. 따뜻한 거. 어. 아, 왜? 회사 사장님 저라고 유독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과장님 시켰어요. 내가? 야, 내가 잘하라 그랬지. 너 좀 부시라 그랬어. 삼겹살 잘하니까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. 다 처음 보는 거 아니야. 이제 다 했어요. 비하인드 컷으로 다 남겨져 있을 겁니다. 아씨, 저런 거 쓰면 안 돼. 아, 시트 죽인다, 이거. 색깔이. 와, 씨. 좋다. 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. 장우석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G-Body G30 520D. 이 차는 누구 차냐면 한별샵 대표님 차예요. 한별샵이 대표 이름이 한별이에요. 상호가 아니라 이름이 한별이에요. 그래서 한별샵 대표가 G-Body를 구입해 오셨어요. 왜 구입했냐? 리모컨을 장착하러 한별샵에 갔더니 아 이제 막 짜증을 내더라고. 나도 차를 바꾸고 싶다. 그래서 구입해 온 거예요. 따라냥이 같은 이라고. 주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해요. 저는 보증보험 처리가 안 되는 키로수, 20만 키로가 넘는 차로 구입을 해서 가져왔잖아요. 이 친구는 저보다 머리가 똑똑하니까 보증보험이 되는 걸로 사왔어요. 사왔는데 일단 뭐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양쪽에 등속 조인트가 터진 게 확인이 됐고 미션오일 루유가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. 그리고 몇 가지 냉각수 라인 쪽에 한두 가지 보증보험 처리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이제 기본적인 메인터넌스, 디젤이니까 흑기 클리닝, 그리고 DPF 클리닝, 그리고 인젝터 클리닝, 그 3종 세트 그거까지 같이 의뢰를 해줬어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거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.
개펄 게장. 저 제가 사진 찍어야 돼. 아, 예, 저 찍고 있어요. 직업병. 아니, 갈라지기 시작했어. 오, 찬란한 생명력. 그쯤에는 오, 눈에서 꾹 눌러. 그런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. 벨트 텐션하고 이제 신품으로 베어링도
마운트 보시면은 많이 다 있죠. 고무가. 그래서 차축 진동이 엄청 심하거든요. 그 마운트만 이제 교체해줘도 이제 진동 같은 건 엄청 많이 줄어들거든요.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. 새 걸로 올라가면 이제 많이 떠있을 거거든요. 저 엔진 마운트 쪽에 볼트 중에 하나가 지금 녹으면 나사선이 망개진 게 아니고 난사선이 골 사이에 은색이 보이죠, 이거? 이거 이제 박혀 있는 거거든. 이거를 살리려면 자, M8. M8에 2.5. 칩도 없어지고 나사선 다 색깔로가 혼난 흔적은 없고요. 아이. 여기 위안에 따서 펼쳐봐. 안에. 바디는 F바디에 비해서 DPF를 탈거하는 게 일이 좀 많아요. 저압 EGR이 장착되어 있어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작업 양이 훨씬 더 많아요. 등속 조인트의 부츠를 교환하기 위해서 탈거할 거예요. 아, 내 차를 그냥 줄까? 이걸 내가 얻고? 이게 더 좋아 보여. 자기 차 번호도 모를 텐데 뭐 나처럼. 이거 편집 안 하면 한별 짜증낼 텐데. 이 볼트를 뺄 때는 얘를 눌러야지 빠지는 거야. 얘기 안 하는 게 더 빠르겠지. 참견해봐야. 욕만 하지, 속으로. 요, 너클을 옮겨봐. 야, 얼핏 보면 정품 티카다. BMG30. 아니, 정품이네.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. 정품이 아닌 걸 정품이라고 하면 뭐다? 사기지. 야, 이 D4일 썩었었네. 작업하면 항상 냄새를 맞춰보라고. 왜냐하면 상태가 어땠는지도 보고 안 좋을 때 냄새도 맡아봐야 되고. 도맨 더보 같아. 깨트리지 마. 오늘 안에 갈 수 있을까? 이렇게 빼면 되지 않아? 좌우가 같은 거야? 글씨가 보이냐 이거? 보여? 보이나 봐. 이게 뺀 거야? 아니 이거 새 거. 이것도 새 거. 이쪽은 다 쫙 빼보고. 죄송합니다. 15.5에다가 15를 꽂으면 더 좋겠지. 꽉! 꽉 조아줍니까? 아우. 꽉 조아줍니까? 아. 애들 새끼 어른 얘기하는데. 아, 예. 어우, 왜 이렇게 따뜻하지? 너무 세척하고 왔어. 느낌이 좋아. 따뜻한 거. 어. 아, 왜요? 이렇게 내가 했는데, 예. 내가 박은 쪽에 세면 어떡하지?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하는 거거든? 이렇게 쪽팔리잖아. 뭔가 내가 더 일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 같은 게 있는데, 사실은 꼭 그렇지 않아. 나보다 우리 부장이 훨씬 잘해. 야호.
얘를 꽂을까? 원래 쓰던 게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? 그럼. 아, 이 스무스하게 싹 그 살포시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. 선생님, 사장님처럼 사장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? 내가 하면 하자가 나거든. 작업시키려고. 한별이가 전화가 온 거지. 사장님, 일을 왜 이렇게 했어요? 어, 내가 했어. 난 잘했어. 아, 이상 없이 나간. 어? 네 차가 이상하다. 어, 문제 없어. 한별이 차라. 전화하겠지 뭐. 그쵸? 왜 오일이 새죠? 오일이 들어있어서. 그거 존나 명언이야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역시. 학생 주임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. 이런 거 들고 다녔어? 예. 네. 못해. 와! 뼈 맞았다고 하는 게 국룰입니다. 어, 뼈. 도와주려고. 아, 꼈습니다. 꼈어? 네. 별로 필요가 없구나. 가야겠다.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요? 일단 별론데요. 아, 저는. 약간 이럴 때 느낌은 처음에 딱 출발할 때 아 이런 거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. 여기 직원 서비스야. 나는 이거 돈 안 받고 그냥 안 보내줘도 돼. 저기요 아저씨.